스케치업 줄자도구 단축키는 T입니다. 자, 줄자도구는 내가 안내선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줄자도구인 상태에서 자, 선에서 두번 클릭하게 되면은 그 선에 연장된 안내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내선 위에서 내가 맞춰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안내선을, 그 선과 평행된 안내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입력하게 되면은 시작한 선에서 원하는 길이만큼 안내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끝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그 끝점과 끝점에 연결되는 안내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내선은 내가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고, 안내선이 많다고 했을 때는 한 번에 지우고 싶을 때는 편집, 안내선 삭제를 눌러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안내선을 한 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선을 지우지 않고 숨기고만 싶을 경우에는 보기 안내선 체크를 꺼주시면은 안내선을 숨길 수 있습니다. 안내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중심도 중간점을 활용해서 중심을 쉽게 잡을 수도 있고 그 교차된 점에서 원을 그려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중앙에서 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편집 도구로 이동을 하거나 할 때도 안내선을 활용해서 정확히 맞춰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선에는 특별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이 높이가 1800 정도에 되는 높이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 개체의 높이, 이 선의 높이를 1m로 바꾸려고 했을 때 안내선을 그려주고 천만큼 그려주고 배율 도구로 이렇게 뭐 높이는 맞출 수 있지만은 전체 비율을 맞추기는 힘듭니다. 이랬을 때 안내선 T를 누르고 이때 컨트롤 키, 안내선 토글이라는 것이 있는데 컨트롤 키를 한 번만 딱 눌러주면은 이제부터는 안내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안내선이 나오지 않고 이 길이를 내가 끝점을 두 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오른쪽 아래 길이 입력창의 측정창이 하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원하는 길이를 입력하시면은 크기를 변경하겠냐고 확인창이 나오게 되는데 얘를 눌러주면은 자 다음과 같이 줄어든 길이만큼 전체 배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길이가 있다. 이때 안내선 그리고 컨트롤 키 한번 토글 하신 다음에 끝점을 입력하시고 원하는 길이를 입력하시면은 자 전체 배율이 줄어들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줄어든 만큼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요 개체 또는 요 개체 하나만 배율을 줄이고 싶다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이 개체 자체를 그룹이나 구성요소를 만든 다음에 그룹 안에 들어가서 안내선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그룹 안의 내용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룹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에서 바꾸시게 되면은 그룹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줄자 도구를 안내선 그리고 배열 바꾸기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내가 길이를 재고 싶을 때, 물론 치수 도구 가지고 길이를 잴 수도 있지만은 매번 이렇게 그래야 되기 때문에 T를 누르시고 내가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고 커서만 갖다 대시면은 자 오른쪽 치수창에 길이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취소, ESC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취소를 하시게 되면은 저 길이만 체크하시고 모델링 공부하실 때 길이를 재고 싶을 때 안내선 도구를 사용하시면은 빠르게 길이를 잴 수가 있습니다. 자, 안내선 도구와 비슷한 각도기란 도구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없습니다. 많이 쓰이는 도구는 아닌데 각도기는 각도 안내선을 만들어 줍니다. 자, 내가 원하는 각도를 입력할 수도 있고, 원하는 요소에다가 선에서 시작해서 원하는 요소에다가 안내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안내선이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 요소에다가 맞춰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줄자와 각도기 도구였습니다.